지금까지 40년간을 축구의 인생을 모든 것을 걸고 있는데 너무 많이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다. 그렇게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좀 많이 아쉬움이 남는 경기다. 주심의 히스를 하나에 운명이 갈라진다는 자체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FC가 더 발전하고 더 좋은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선수들이 우리 팀뿐만 아니라 어느 팀이 되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서로 존중해주면서 최고의 경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40년간을 축구의 인생을 모든 것을 걸고 있는데 너무 많이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다. 그렇게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양팀 선수들은 분명히 3위의 올림픽 티켓을 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거기에 서로가 존중해주는 경기를 할 수 있게끔 서로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끔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심들한테 FC 뭐 그런 뜻은 전혀 없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FC가 발전해 나가야 되고 우리 선수들도 발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된다. 선수들은 경기장 안에 레프리를 존중해 줘야 되고 레프리는 또 경기를 뛰는 진짜 피땀 흘려서 뛰고 있는 우리 선수들 양쪽에 있는 벤치에 있는 감독들 코칭 스태프들 모두 서로 존중해주면 그런 불상사가 없을 것이다. 저는 진짜 순수한 뜻으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 선수들이 상당히 체력적이나 모든 것이 힘든 부분이 있고 지금 휴식을 잘 취하고 있고 이라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체력 회복, 멘탈 빠르게 회복 그게 가장 서로가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사실은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준비를 잘 열심히 했지만 우즈벡한테 패배를 했고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그것을 빨리 선수들한테 회복시키고 다음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 감독의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 지금 잘 준비하고 있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라크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